오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일본 사원님들을 모시고 내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온 지 한 14년, 15년 아즈마 숙장님한테 구도를 배우고 한국에 왔을 때 아즈마 숙장님을 꼭 부산 총본부로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대도숙을 배워서 한국에 이제 가지고 오려고 갔다기보다 하고 싶었던 운동을 좀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운동을 이제 취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사범님들과 운동하면서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특히 아즈마 숙장님한테는 좀 특별한 감정을 가질 정도로 좀 많이 존경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모셔가지고 제자들한테도 꼭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아즈마 숙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살아생전에 이제 한국에 못 모시게 된 게 굉장히 그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부산 총본부를 기점으로 명지 가까이 김해의 삼계동,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서변동, 경산, 청주, 서울에 이제 홍대, 마곡, 그 다음에 관악지부 다 말했나? 한 10개 정도 지부가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수련생들도 조금 생기고 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대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시합도 못하게 되고, 특히 세미나는 절대 못하게 됐었죠. 작년부터 조금씩 풀리면서 이번에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세미나라는 게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요즘에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든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았는데 한국구도연맹 회원분들하고 여러 사범들이 협조해준 덕분에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두 분 정도 사범이 오시는데, 한 분은 아즈마 숙장 서거 이후 2대 숙장님이 되신 오사다 켄니치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한 분은 가토 키요타카 선생님이 오시는데, 이 가토 키요타카 선생님 영상도 다음 편에 한번 만들 건데, 골드짐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휘트니스 격투기 체인인데 그쪽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현역 MMA라든지 킥복싱 선수 프로 파이터들을 지도하시고 계시고, 현재 저 일본 나가노 지부에서 지부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한 테크니션입니다. 키도 작으시고 꽤나 일본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가토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대도숙 2대 숙장 오사다 켄니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쿠도가 눈에 띄는 단점이 뭐냐고 하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합할 때 쿠를 쓰고 하니까 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늘상 보고 있는 이 선수 멋있다, 잘한다, 굉장하다 생각을 해도 이 사람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쿠도는 쿠도구나 하고 마음속에 스타 선수 같은 게 자리 잡지를 못해요. 제가 극진 가라데 할 때만 해도 이 사람 뭐 누군지 몰라도 계속 시합 보면 자주 나오니까 이 선수가 누구지 하고 이제 관심도 가지고 이름도 알게 되는데, 이 쿠도는 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오사다 숙장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숙장이고 한때 잘 나갔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이분이 어떤 인물인가 잘 몰라요. 이번에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좀 더 흥미가 생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개하기 앞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과거의 경력들을 미리 알고 이분들을 만나서 뭐 존경하게 되거나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같이 일본에 있을 때 만나 뵙고 인사하고 함께 수련할 기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고, 그때 이후로 저도 흥미를 가지고 이분들의 과거 얘기나 아니면 직접 듣기도 하고, 뭐 대부분 직접 들은 건데 조금 뭐 연도라든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흥미로 찍는 영상이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오사다 숙장님에 대해 소개드리면, 중학교 시절, 아마 중학생이면 70년대일 겁니다. 중학교 시절에 미야기현에서 당시 극진에 간 미야기 지부장이었던 아즈마 타카시 밑에 문화로 들어갑니다. 당시 근데 원래 좀 싸움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5대1로 불량배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약간 학원 전설 같은 것 얘기도 있고, 조금 이제 흥미로웠던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투포한 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실에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가 있는데 오사다 숙장님이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에 심취해서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좋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타고난 것도 있으니까 싸움을 잘했겠죠. 보통 어릴 때 저도 뭐 헬스, 우리 때는 이제 육체미라고 그랬죠. 육체미 도장 그런 곳에 가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좀 복근, 가슴, 이렇게 대부분 가슴 운동 많이 하죠. 벤치프레스 같은 안면의 근육에 이렇게 취중을 해서 하는데, 오사다 숙장님 어릴 때 사진을 뭐 구할 수 있으면 첨부하겠지만 보면 가슴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근데 광배근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당시에도 그걸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한 등군육이 생기면서 주특기였던 오른쪽 찌르기에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원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사다 수장님이 부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원반을 다 갖다 써버리니까 애들이 싫어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이제 운동할 기구가 없어지니까, 원반이 없어지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빨간 무술책들, 막 이소룡 책, 아니면 뭐 최배달의 교본 같은 거 막 보면서 막 철사장 같은 거 연습하고 모래에 손가락도 괜히 찔러보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더 했겠죠. 저는 해봤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이니까. 근데 숙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수제로 샌드백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철봉에 매달아 놓고 그냥 계속 쳤답니다. 자기 전용 체육관처럼. 그때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 안에 모래를 넣는 줄 알았어요. 그 실제로 그런 샌드백도 있었고, 근데 실제 모래를 넣어보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숙장님도 어릴 때 이제 그 안에 모래를 가득 넣고 철봉에 매달아 놓고 치다가 어느 겨울날 너무 심취한 나머지 몸도 안 풀고 세게 때렸는데 모래가 얼어가지고 손을 크게 다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맨날 이제 와서 샌드백 두드리고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유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81년에 야지마 타카시가 이제 안면 타격의 중요성과 종합적인 구도를 위해서 극진회관을 탈퇴하고 실전 가라데, 대도수 가라데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오사다 숙장님도 대도수로 이적을 했죠. 야지마 타카시가 실제 이제 공수바가 일대를 만화책 같은 걸 보고 이제 극진회관에 입문했는데, 이때는 도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면 타격 연습이라든지 잡고 넘기기 때리기라든지 이런 걸 극진회관에서도 하긴 했답니다. 근데 이제 시합이 풀컨택트 룰로 계속 시행되다 보니까 시합이 결국 무술의 발전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합에서도 안면 타격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탈퇴를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안면 타격을 도입하고 잡고 때리기라든지 박치기, 팔꿈치 니기까지 거의 모든 이제 타격기를 허용하는 대도수 가라데를 이제 장시하게 되면서, 실제 오사다 수장님 뭐 어렸을 중학교 시절 입문해서 몇 년 지나서 대도수로 되면서 풀 컨택트 시합에 대한 기록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때부터 83년도 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도숙이 이제 크게 대회를 하고 84년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84년, 87년, 89년 이제 체급별 우승을 하고, 사이사이에 이제 85년, 86년, 89년, 92년까지 무제한급을 제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압도적인 KO율로 모든 시합을 거의 KO로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히트맨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이때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지금 이제 현대격투기 하시는 분들과 가라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차이가 뭐냐면, 특별히 가라데 쪽 체급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가는 체급 없이 싸우는 이미지 이런 게 강해가지고 무체급 대회가 최고의 대회였고, 이때만 해도 3년 연속 우승을 해야 진정한 강조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배달 총재가 이제 3년은 연속으로 우승을 해야 진정한 강자다 이런 말을 해서, 극진회관의 유명한 이제 선수분들도 전일본 대회 두 번 이어지는 세계대회 이렇게 3년 연속 우승하면서 은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체급별이 84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체급 우승, 그 다음에 86년 년에도 무체급 우승, 87년에 체급별 우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무체급이 85, 86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87년에도 이 무체급 대회를 목표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체급별 대회, 그리고 겨울에 무체급 대회, 매년 대회를 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이때 87년도에 체급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무제한급 대회를 우승을 하면 이제 85, 86, 87 3년 연속 우승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도수 안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이제 말되어지는 사람들이 뭐 몇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천재적이고 아주 강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야마다 대치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 이제 오사다 수장님의 라이벌 같은 존재인데, 87년도 계급별 결승에서 야마다 대치로에게 이기고 이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야마다 대치로 선생하고 싸우다가 주먹을 다쳤다고, 오른손 주먹을. 주특기가 신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른쪽 스트레이트로 많이 KO시키고 했는데, 오른손 주먹을 다치면서 요때 이제 다친 주먹이 선수 생활 내내 오사다 수장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의 이제 겨울에 무제한급 대회에서 1회전에 이 다친 손을 휘두르다가 주먹이 부러집니다. 부러진 상태에서 1회전 2회전 돌파하고 결승에서 다시 체급별에서 만났던 야마다 선수하고 싸우는데 우승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3년 연속 우승하고 싶었겠죠. 이후에 이제 92년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른 대도숙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를 히트맨이라고 불리면서 별명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들하고 시합할 때 지금은 쿨 라는 헤드기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슈퍼세이브라는 대도숙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안면
프리미엄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태랑 나가신다 이런 데 나오는 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단단한데, 이제 오사다 수장님이 하도 시합에서 이거를 많이 깨트리니까 슈퍼세이브 파괴자로 악명이 높아가지고 선수들이 맞아서 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 깨지면 선수가 사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걸로 악명이 높아서 선수들이 많이 괴로웠다가, 87년도에 일본 가라데기의 화두였던 이 무에타이 선수하고 시합을 합니다. 아까 제가 87년도에 체급별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통 11월쯤에 무제한급을 하니까 이 사이의 기간 동안 잡지 취재차 타이에 갔답니다. 무에타이 선수하고 싸우려고 간 게 아니고 4월쯤에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취재차 갔답니다. 그 뭐 특별히 무에타이를 배우러 간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때 무에타이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이제 타이에 가서 뭐 이것저것 취재도 하고 무에타이 보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때 즐거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즐거웠는데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볍게 몸을 풀고 이렇게 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치고 갑자기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좀 있으면 무에타이 선수랑 시합한다며, 이런 얘기를 지인한테 들었답니다. 오사다 수장님은 자기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시합 일주일 전까지 거의 뭐 시합장에 올라가 보니까 상대 선수가 왼손잡이였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었고, 오사다 수장님은 약간 진성 무도가거든요.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글러브를 처음 껴봤다고 합니다. 링에도 처음 가보고 시합에서 처음으로 이제 글러브 끼고 링에 처음 올라서 시합을 하는데,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락차트 소파 사드폼 선수하고 대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라운드에 졌는데, 제가 이제 긴장하지 않았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텔레비전에도 방영한다고 막 하고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했답니다. 그냥 평소 스타일대로 뭐 연습을 따로 대비책을 세운 것도 아니니까. 1라운드에 다운도 뺐고 아주 잘 싸웠는데, 이렇게 오사 수장님이 절대 후퇴가 없거든요. 완전한 인파이터인데 앞으로 막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1라운드에는 다운도 뺐고 잘 싸웠는데, 2라운드에 상대가 이제 링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스웨이로 피하고 링줄 탄력으로 들어오면서 팔꿈치를 쳤는데, 그게 이제 적중되면서 KO로 졌습니다. 링에 대한 이제 특성도 잘 모르고 준비가 부족했죠.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K1 있죠. 1988년도쯤에 정도회관이라는 K1을 만든 가라데 단체입니다. 이시익 관장이 이끄는 정도회관이 설립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러브를 끼고 이제 안면을 치는 가라데가 흥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정도회관의 에이스였던 사타케 마사키, 풀컨택트 룰로 윌리 윌리엄스라는 극진의 희대의 강자가 있습니다. 2m가 넘는 거구의 파이터 윌리 윌리엄스를 풀컨택트 룰로 이기면서 유명해졌는데, 윌리 윌리엄스가 그 곰하고 막 싸우는 영상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은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곰하고 싸움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자였습니다. 그 50대 윌리 윌리엄스를 이긴 것만으로도 사타케 마사키 굉장히 유명인이 돼서 글러브 가라데 전성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사타케 마사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버액션이 심하고 좀 외국 선수한테 조금 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약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본의 스타였는데 킥복싱 선수하고 시합해서 우승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K1이 점점 커졌죠. 일본 K1을 흥행하게 만든 1세대 일본 파이터인데, 이 사타케 마사키하고 오사다 수장님이 이게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다고 합니다.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오사다 수장님이 한번 대도숙을 그만두게 됩니다. 간략히 글로 봤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사다 수장님은 별로 글러브에 흥미가 없었고, 킥복싱이랑 대도숙이랑 어느 게 더 강한가 라든지 아니면 정도회관이랑 대도숙이 어느 게 더 강한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게 굉장히 싫었대요. 킥복싱은 쇼 비즈니스성 격투기 스포츠고, 대도숙은 이 무도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강해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비교 당하는 게 굉장히 싫고, 자기 때문에 대도숙이 자꾸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같이 비교 당하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부상을 87년도 봄에 당하면서 수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좋게 이제 대도숙의 이름을 놓고 네덜란드에 무자수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시합 같은데 출전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수련을 위해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대도숙을 그만뒀다고 해서 무도를 그만둔 건 아니죠. 자기 나름의 어떤 결착, 글러브도 조금 배우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네덜란드에서 있을 때 아즈마 타카시에게 전화가 와서 한 번은 이제 결착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다시 귀국을 해서 92년도 7월에 돌아와서 무에타이 2체급을 제패했던 호타이 초와이쿤이라는 선수하고 다시 한번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면 영상이 조금 있습니다. 좀 최근의 시합에서 보면 굉장히 시합이 재밌어요. 이때 무승부를 기록해서 그 당시 무에타이 최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선수와 가라데 선수가 무에타이 룰로 대결을 해서 기사가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자존심을 보여줬다. 자, 이런 식으로 오사다 수장님 글러브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맨손과 글러브 어느 게 강한가 이런
이런 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맨손으로 싸운 게 좋았대요. 네덜란드도 갔다 왔고 뭐 에타이 선수하고도 잘 싸웠고 하니까 뭐 프로 선수가 될 생각은 없었냐.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프로 선수가 되면 어느 정도 좋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글러브에 전혀 흥미가 없었답니다. 맨손으로 싸운 게 좋고 그래서 92년도 7월에 뭐 에타이 선수 싸우고 92년도에 이제 다시 북두기 무차별급에 가서 우승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센다이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왜 센다이 지부장이냐면 대도숙이 센다이에서 탄생했어요. 극진회가 미야기 지부에서 시작된 거는 마찬가지니까 아줌마 숙장님이 센다이에 도장을 열고 대도숙 총본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도쿄로 이적하면서 센다이 도장을 애제자였던 오사다 숙장님한테 맡기신 거죠. 이제 94년도에는 7인제 럭비 일본 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하고 이 선거에도 나갔더라고요. 비록 낙선했지만 무슨 의원 선거에도 나갔습니다. 뭐 시의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줌마 다카시가 이제 선수들이 가라데로서 좀 먹고 살기를 바라면서 더 워즈라는 약간 프로 시합 같은 거를 기획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더 워즈 3이죠. 하이라이트에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안면 타격이 위에서 밑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데 현대 종합 격투기처럼 막 싸웁니다. 그게 이제 96년 더 워즈 3에서 대도숙 특별 룰로 이때는 보면 울티메이트 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93년도인가 아마 UFC가 제창되면서 그레이시 주짓수를 보고 그 당시 유도하고 또 일본과 한국 유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 그라운드 파이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합에서는 허용되지 않다가 아마 요 근처쯤에 90년대 초반에 아마 대도숙 시합에도 내화자가 그러니까 그라운드 파이팅이 도입됐을 겁니다. 93년도에 울티메이트 룰로 러시아의 마르티노프 선수하고 시합을 합니다.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에 막 안면 타격 때리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시합으로 해서 우승하기도 하고 은퇴한 상태에서 한번 특별히 나온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제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대도숙 가라데가 2001년에 가라데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리고 2001년도에 쿠도로 이름을 바꾸고 세계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체급의 후지마츠라는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 선수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어가지고 2001년도 세계대회 끝나고 2002년도 전일본 대회에서 일시 복귀를 합니다. 이제 은퇴한 지 거의 10년 만에. 재밌었던 게 준결승에서 오로지 타격계 일변도로 전일본 대회를 우승하기도 했던 시미즈 카즈마 선수하고 싸우는데 그 신체 스펙 비슷해요. 같이 크고 긴 스타일인데 시합이 정말 재밌는데 요 선수에게 타격기로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승에 이제 후지마츠 선수는 노골적으로 이제 타격 승부를 좀 피하다가 태클 들어가가지고 안바로 오사다 숙장님한테 이길 겁니다. 오사다 숙장님 시절에는 격투 가라데 2001년도 이후는 쿠도로 불렸으니까 오사다 숙장님이 아 격투 가라데와 쿠도는 많이 다르다. 격투 가라데로 쿠도를 이길 수 없다. 약간 이런 농담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센다이 집으로 활동하면서 대도숙을 키워나가시다가 아줌마 타카시가 서거 후에 2대 숙장으로 취임해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보기에도 60이 나대가진 몸에도 되게 이제 건재하고 몸만 봐도 다릅니다. 최근의 기억은 2019년 합숙 때 그 당시 오사다 센다이 지부장으로 오셨어요. 제 제자가 승단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185에 한 100kg 정도 되는 제자였는데 오사다 숙장님이랑 이게 가볍게 메소드 스파링을 했는데 제자가 나름대로 승단 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도 되게 좋고 최고의 몸 상태로 임했는데 제자가 이렇게 멀리서 이제 타격기 거리를 잡다가 타격기가 잘 안 되니까 넘기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니킥 한 방으로 쓰러뜨려 버리더라고. 그 기억도 대단했고 보통 다른 무술을 보면 나이 드신 사람들이 스파링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오사다 수장님은 뭐 그냥 평범하게 다 하십니다 하고 제가 4단 승단을 볼 때 그때 오사다 수장님이 7단 승단을 위해 같이 승단자로 함께 했는데 체급이 비슷해가지고 재수 없으면 이제 오사다 수장님이랑 스파링을 할 뻔도 했는데 다행히 저는 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부장이나 러시아 지부장이 오사다 수장님하고 진짜 스파링을 할 때 보면 아직까지 오른쪽 스트레이트로 상대를 팍팍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수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숙장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키나와 가라데에 일본의 유명한 분들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거합도라든지 일본 무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 이대 숙장으로 지임을 했는데 격투기로서의 쿠도는 현재 이제 쿠도의 방향성이 잘 설정돼서 이전에는 이제 오사다 수장님 시절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아까 배웠죠. 오사다 수장님도 킥복싱을 수업하러 간다든지 무에타이에 도전을 한다든지 종합격투기를 좀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쿠도를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7세, 8세 때 쿠도에 입문해서 소년부 애들이 성장을 해가 20세 이후에 이제 쿠도 챔피언이 되는 이게 모습을 보면서 격투기는 이대로 두면 그냥 발전한다. 근데 대도숙이라는 숙이 이제 글방숙자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교육하는 학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무술단체는 관을 쓰죠. 아줌마 숙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시기를 이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격투기는 그대로 두고 약간 정신적이나 예의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도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줌마 숙장님이 좋아서 구도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대 숙장님이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안 같은 거죠. 그분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분이 맞는데 내랑 생각이 다르면 그것도 좀. 근데 저는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무도에 대해서 느껴가는 어떤 생각들이 오사다 수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세미나하고 이번에 요 영상을 위해서 취재차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무도가 저도 뭐 중국 무술가들이 막 MMA 선수 치고 하는 거 많이 보면서 당연히 좀 좋지 않게 생각해요. 당연히 무도도 잘 싸워야 되고 격투기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주먹의 완력을 한번 겨뤄본다든지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거랑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약간은 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나, 무도단체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부합해서 최고의 스승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면 격투기 기술이라든지 강함, 말 그대로 그냥 스파링에서 강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의, 그리고 수련자의 마음가짐, 더 강해지기 위한 마음가짐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 수업은 후도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전반적인 무도가들의 몸에 쓰임법, 골반이라든지 견갑골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강함과는 조금씩, 강함을 추구하는 마음과는 조금씩 이게 멀어져 갑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수련을 평생 이어갈 수 있는지, 젊은 시절 최고의 선수였고 나이 들어 최고의 무도가가 되신 오사수장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대도속 식구들 물론 타류파 선수들도 도복만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가지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지로 만나서 뭐 얘기하고 SNS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저도 배우겠죠. 저도 좀 설레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배움이 많이 부족했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고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항상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면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담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스!